개막식 진행을 맡게 될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입니다. 오늘 제12회 부산국제일로관광컨벤션 개막식의 즈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덕분에 함께하신 예민 여러분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데요. 이뿐 아니라 유튜브 부산일보 채널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분이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전세계 시청자분들께도 환영의 인사 말씀을 부드러 고개 숙여 전합니다. 2020 부산국제일로관광컨벤션은 2009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의료관광 컨벤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매년 개최한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지난 12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바이어들 그리고 의료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부산의 의료기술, 관광지들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또 해외 환자를 부산으로 의료관광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팅을 성사시키며 많이 결과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시기였는데요. 그래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 역시 여러분 덕분이었죠.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13번째 개막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개막식 이후에 내빈분들 오찬을 가지고 무대에서 이 이틀 동안 네 번의 경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물론 함께하시는 많은 참석자분들을 위해 제공되고요. 다양한 의료 관련 심포지엄과 명예특강 등 풍성하게 마련된 모든 순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스트리밍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장소 구애받지 않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막식에 문을 열겠습니다. 제12회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개막식을 시작합니다. 문을 활짝 연 첫 번째 순서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메디 패션쇼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 씨가 병원과 기관들의 고유 상징, 특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가운과 마스크 그리고 넥타이를 직접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런웨이에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병원과 각 현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담아서 패션쇼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칼라칩으로 표현했습니다.
202 대문을 열다. 202 대문을 열다. Sunny and better, girl, when I'm with you, she illuminates so bright like a star in the skylines. She got the looks, the good, oh boy, I need her so bad.